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에 이제 8문제가 출제되고, 4문제가 이제 주로 객관식, 즉 선택 문제로 출제되고, 4문제는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법이 일단 출제 문항수는 많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문제 1번,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용어 정의는 이제 항상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1번은 뭐 주택에 대한 개념이고,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법상의 주택의 용어 정의는 부속 토지까지 주택의 범위, 즉 주택 용어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속 토지 붙어야 되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은 국민 주택입니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또는 뭐 지방공사가 건설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가 등이 이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이거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며 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작은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2번하고 3번, 자, 여기 관련된 내용. 그 3번 보면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민주택 개념 중요하니까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는 일단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여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85 이하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자, 수도권이니까 서울, 경기도, 그다음 인천. 자, 여기 이제 세 개의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 지역일 때는 전용 면적 기준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오면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업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지금 2분이 이제 빠졌죠. 도시 지역이 아닌,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일단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된다. 그 지역이. 자,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수도권 제외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행정 단위는 업 또는 면 지역일 때는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렸는데,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하고 3번은 뭐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의 이제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 연립주택, 자, 그리고 다세대주택, 자, 여기 세 가지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해서 따로 분류가 되고,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보시면 다중주택 그리고 니언, 다가구주택 나이인데, 뭐 기억하고 니언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연립주택, 그리고 리얼, 다세주택, 자, 각각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연, 오피스텔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이거는 업무시설이 아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의 이제 분류,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걸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이제 다중주택이 다 나와 있는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니언에 나와 있는 기숙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이거, 그리고 이제 리얼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준주택은 네 가지, 오노기다. 그래서 오는 오피스텔이고, 노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기는 기숙사, 다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권리생활시설로 다중생활시설, 아니면 숙박시설로 이제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고시원했던 게 지금 이제 용어, 뭐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준주택, 그러면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에서 니언, 디귿, 리얼은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 건설에서 공급할 때는 뭐 하나의 뭐 면적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자, 하나의 그 해당된 세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이 되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할 때는 일단 하나의 세대로 해서 그 소유권 자체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건설할 당시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세대를 구분해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대별로 욕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세대별로 출입할 수 있도록 현관문, 자, 이걸 따로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구분된 세대와 관련해서는 세대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구분된 세대 부분은 별도의 구분 소유 대상은 안 된다. 전체를 이제 하나의 소유권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첫 번째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보일러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별도의 욕실, 부엌, 그리고 현관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실이 아니고 현관문을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해당된 주택단지 전체, 단지 내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경계벽을 설치하게 되면 경량 구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뭐 연결문 등을 각각 뭐 설치 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세대 공용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전체,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호수 기준에서 3분의 1 초과해서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전용 면적, 자, 기준에서도 뭐 전체 단지 안의 주거전용 면적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여기 지금 기준 다 3분의 1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세대 공용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이때는 세대를 계산할 때는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된 공간에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서 각각 뭐 건설 기준 정할 때는 그와 같이 이제 세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뭐 주택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2번, 좀 전에 했던 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3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 있는 설명은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으로 쓰는 부분 전용 면적, 자, 85 이하 주택, 자, 이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은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과 관련해서, 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자, 이게 국민주택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등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 85, 즉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 규모하고 국민주택은 의미 다릅니다. 정확히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산정. 이거는 주택의 외벽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주거전용 면적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자, 이때 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이고, 지금 전용 면적과 관련해서 산정할 때는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틀리니까 정확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이 아니다. 기대했는데, 준주택은 4가지, 기숙사,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즉 3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끝에 나 있는 5번 설명, 준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거 전용 면적. 국민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85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좀 전에 봤던 전용 면적 85. 자, 이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인데,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에서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의한 바닥 면적을 균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단독주택 면적 산정할 때 본 주택하고 분리가 된 창고나 화장실과 관련된 창고나 화장실 등의 면적은 여기 이제 전용 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은 외벽의 중심선을 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외벽의 중심선을 균해서 산정하면 이거는 전용 면적 산정이 아니고 건축 면적 산정할 때 균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산정은 외벽의 내부선이 균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에서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지하실과 관련 부분도 원래는 이제 제외합니다. 근데 그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 포함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번 문제, 일단 주택의 이제 전용 면적 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건축법에 있는, 아니, 주택법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번, 8번, 9번, 관련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시험 출제 빈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고,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가 되면, 뭐 원래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니까 국민주택은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 전용 면적과 관련해서 전용 면적 최대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는 용도지역이 국토개입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설이 된 이와 같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1번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개입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건설하는 고와 같은 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세 가지, 단지 형태, 단지형 연립,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 다음 원룸형 주택.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이제 공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원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리고 국토개입법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이제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원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 주로 해당되는 원형 주택 관리하는 사람, 즉, 주인이 관리를 할 때, 주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는 원형 주택하고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국토개입법상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건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원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이제 건축물에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밖의 주택은 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인데 뭐 세대수 관계없이 원래는 한 세대입니다. 근데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일 때는 이때는 한 세대가 아닌 6세대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도지역,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원룸주택, 자, 이렇게는 하나의 건축물에 절대로 함께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이제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2번은 이 부분이 이제 틀렸죠. 그냥 주거지역은 허용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때 한해서 각각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그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감리와 관련, 건축법에 따른 감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단지형 다세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 자, 이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서는 청을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청소 4계층까지만 가능하죠. 근데 주택법상 이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으로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서는 청소 5층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뭐 예외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원형 주택과 관련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뭐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그 밖에 이제 공간은 하나의 공간. 즉, 주거할 수 있는 방과 관련해서 하나만 둬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까지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 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원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일단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세대수 300세대 미만 그 다음 이제 2번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뭐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니까 85까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토개입법상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뭐 구민주택 규모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 또한 건축법상 감리에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뭐 원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하거나 여러 세대 하거나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원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하고 부엌을 세대별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하고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은 자 원래 이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기준에서 뭐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방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즉 방을 두 개 둘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대는 50제곱미터까지만 이게 허용이 됩니다. 원형주택의 최대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0에서 50제곱미터 사이면 공간 두 개의 공간 즉 두 개의 방을 둘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기대 있죠. 40제곱미터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욕실하고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경우 원형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형주택 전용 면적 최대 50제곱미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4번 6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원형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원형주택은 각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주택은 일단 자주 출제가 되는 분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뭐 출제 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주택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나와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 되는 그와 같은 이제 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택지를 뭐 공공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공사업은 주로 사업 시행 방식이, 법에 근거해서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사업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공택지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우선 1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서 나인데, 일단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서 개발, 조성한 용지가 공공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등록한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 조성한, 그와 같은 이제 택지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그 조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할 때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인데, 한지 방식에서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지 방식에서 시행해서 개발 조성된 택지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관련해서는 다 개발 방식, 사업 시행 방식에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 들어가면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국가 등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자, 이분도 공공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는 주택단지의 구분과 관련해서 주택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원래 이제 인접한 주택단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택단지가 상호간에 인접해 있으면 인접한 주택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택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도로 등의 이제 시설이 있으면 이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자, 그러면 인접한 주택단지에 해당하게 되면 이때는 공동주택 관리를 할 때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상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별개 주택단지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관리,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할 거 이게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각종 도로 등의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도로 등의 시설이, 자, 기억에 나 있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디귿에 나 있는 폭 8m 이상인 도시 군계획 예정 도로가 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나 있는 폭 8m 이상 국지도로, 그 다음 미음에 나 있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 강의시,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도로에서 나눠지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고 이때는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리어는 일반 도로와 관련해서 일반 도로를 기준해서 각각 구별할 때는 이때는 일반 도로의 폭이 20m 이상,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에서 나눠지게 되면, 좀 구별이 되면 이때는 별개 주택 단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니언 폭 10m 이상인 일반 도로 기준인데, 일반 도로에 있던 폭 10m가 아니고 20m 이상이 돼야 각각 단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서는 니언을 뺀 나머지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주택 단지 이제 구분이 되는 도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